동작입니다. 인치웜이라는 동작이고요. 첫 번째 동작은 손으로 걸어가시는 동작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어가셔서 일자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선이 나란히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강한 코어의 힘으로 잡아주신 후에 다시 올라와서 손 뻗어주시고 내려가시고 호흡하시면서 올라오시고 후 이렇게 해서 40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손으로 걸어가시고 전신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동작이세요. 이게 햄스트링 뒷부분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살짝 굽히셔서 가셔도 좋습니다. 올라오실 때 호흡하시면서 다시 내려가시고 호흡 후. 네, 호흡을 안 하면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 꼭 하셔야 합니다. 호, 네. 좀 더 호. 앤 업 호. 좀만 더. 네, 다음 동작은요, 파워 잭이라는 동작인데요. 내려가실 거고요. 이때 손은 위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핑 잭을 하듯이 합, 합. 엉덩이 뒤로 이때 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뒤로 빼서 앉는 것. 준비 40초 시작. 네,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프를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루시쌤처럼 이렇게 합을 안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복근 힘 주시고 엉덩이 뒤로 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유산소성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점프를 하기 때문에 후 호흡하시면서 어깨 내리시고 후 후. 다들 잘하고 계시나요? 네, 다음 동작은요, 프로펠러라는 동작이십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같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다리를 양쪽으로 하나 둘 스텝 터치를 하시면서 손은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깊게 내려가실수록 고강도의 훈련이 되시겠죠? 준비 시작. 네,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루시쌤처럼 중간에 뛰지 마시고요, 그냥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호흡하시면서 코어를 당기시고요, 코어 힘. 이때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가슴은 세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어떠세요? 힘드세요? 호흡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 선생님들이 아직 몸이 잘 안 풀리셔서 10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첫 번째 동작으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웜 고! 네, 40초 가실 거고요. 첫 번째 동작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하실 수 있겠죠? 플랭크 하실 때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서 후, 화이팅 화이팅. 코어의 힘 들어가시나요? 네. 네, 조금만 더. 네, 일자가 되시면서 강한 코어의 힘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동작. 네, 다음 동작 파워잭. 점프를 하시면서 올라오실 때 호흡을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40초 가시는 거고요. 제자리에서 이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하다가 쉬우시면 다시 점프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나요? 엉덩이 뒤로 빼셔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쵸? 네, 호흡하시고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다음 동작이죠. 프로펠러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는 30초만. 이때 땅에 닿으시면 엉덩이가 뒤로 더 빠지시고요. 깊게 내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태우는 양, 칼로리를 태우는 양이 더 많죠? 아, 숨이 저도 벌써 찹니다. 10초 맞아? 10초 화이팅! 여러분이 가진 걸 다 주셔야 돼요. 다 주시고 계시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라운드 1 끝났습니다. 바로 새로운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런지를 하실 거고요.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다리를 하나 뒤로 빼셔서 90도가 되시고 런지 동작으로 내려가신 후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 런지, 니 업, 런지 백, 앤 니 업. 이렇게 먼저 한쪽 다리 먼저 가실 거고요. 40초 가신 후에 반대로 준비! 한쪽부터 런지 니 업 시작! 후! 앤 후! 이거는 밸런스 동작이기 때문에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코어의 힘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후! 코어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지다 보면 이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후!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죠? 후! 앤 후! 화이팅 화이팅! 네, 밸런스 동작은 항상 모든 코어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 다리로 서던지 한쪽 팔로 서던지 훨씬 운동 동작이 더 어려우신 거 아시죠? 호흡하시면서 후! 이때 손을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후! 후! 마지막 반대쪽! 후! 후!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조금 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후! 좋습니다. 호흡 앤 후! 후! 앤 업! 런지 백! 니 업! 앤 업! 앤 업! 네, 이때도 중요한 게 런지 하실 때 무릎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게중심 아래쪽으로 밀어주시면서 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앤 다음 동작 마운틴 클라이머,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간다는 그런 동작이신데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아까 저희 처음 동작처럼 플랭크로 내려가시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은 천천히, 중급자, 상급자 분들은 점프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30초 시작! 네, 이때 주의하실 게요, 상체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점프 점프 하시면 안 되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그러려면 코어의 힘으로 잡아주셔야겠죠? 네, 보이시죠? 거의 미동이죠, 미동. 움직임이 거의 없으십니다. And stop. 처음 동작 한 번 더 반복할 거고요. 런지 준비 가시죠. 40초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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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다리 근육, 엉덩이 힘 느껴지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쪽 다리가 엉덩이와 허벅지. 호흡하시면서 호흡. 반 지났어요. 화이팅 화이팅.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하다가 힘들어지시면 속도를 조금 늦추시거나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살짝 놓으셔도 좋겠고요. 반대 다리 가겠습니다. 호흡 후 호 후 후, 어디에 좋냐고요? 여러분들의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이쪽에 굉장히 좋으세요. 물론 제가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복부에도 좋겠죠? 후. 반 지났습니다. 화이팅! 반 지났어요. 반. 좀만 더 힘내서 하다가 힘드시면 다리는 옆으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후. 앤 후 업 마지막 네 마운틴 클라이머 준비 30초 시작.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올라가시면서 다리를 킥하시면서 호흡. 복근을 눌렀을 때 굉장히 딱딱하죠? 좀 더 빨리 가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상급자분들은 이 거의 미동이죠. 움직임이 없이. 네, 마지막 30초 일어나시고요. 어떠세요? 힘이 드나요? 네, 좋습니까? 힘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마치신 후에는 쿨다운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박동이 높이 올라간 후에는 천천히 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이트의 고민수였습니다.